안녕하세요. 저는 강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가락 운동과 발목 운동을 수술 직후에 부드럽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 이 동영상을 보고 운동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종아리의 근육 아니면 뼈, 발목의 힘줄 또는 뼈 아니면 발목 관절경 수술 하신 분이나 발 중족골이나 발 중간 부위 수술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발의 앞부분, 이제 발인데요. 발가락인데. 이 발가락 쪽, 요 발가락하고 중족골 여기를 수술하신 분들은 사실은 발가락 운동을 수술 후에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무지외반증 수술 같은 경우에도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야 부드럽게 운동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발가락이나 이제 중족골 요쪽 부위에 수술하지 않고 다른 부위에 수술하신 분들은 적극적인 발가락 운동을 하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발 모형이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요 부위를 수술하신 분이 아니고 요 부위나 이 발목 부위, 이 부위를 수술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발가락하고 발목 운동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 발가락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 해도 됩니다. 라고 설명드린 분들은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쉽게 집에서 자기도 모르게 발가락 관절 운동, 굴곡 신전 운동을 할수 있는 거. 방법,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되게 이런 반기부스나, 이런 반기부스죠. 반기부스나, 이런 통기부스. 이거는 발바닥 쪽으로 통기부스고, 이건 중간 쪽으로 이제 통기부스예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발가락 운동은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발가락 운동. 여기서도 이렇게 발가락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왜 발가락 운동이 중요하냐? 이발 중간 발목 하태에 뼈, 근육, 힘줄 수술을 하신 분들이 나중에 유착이라든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강직이라는 게 생기면 수술 후에 운동 치료, 물리 치료, 관절 운동 회복 치료를 하실 때 시간이 길어져요. 그런데 이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는 근육들은 사실은 이 종아리에 붙어 있어요. 장족지 아니 장족지 굴곡근. 장족지 신전근, 장무지 굴곡근, 장무지 신전근은 이게 다 종아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부렸다 폈다 하면 여기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이 힘줄들이 왔다 갔다 하게 움직여서 기부스를 하고 있어도 이런 통기부스를 하고 있던 이런 반기부스를 하고 있던 이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육들이나 힘줄들은 유착이 생기지 않고 자기의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시킬 수 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더 유연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부스를 풀고 아니면 반기부스를 풀고 나서 적극적인 또 다른 발목 관절 운동 범위를 할때 회복이 좀 빠릅니다. 그러면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양반다리를 하시고 발가락 뒤로 쭉 제끼고 발목줄 제끼면서 발가락 쭉 제끼고 이대로 10초 그대로 반대로 발가락 구부리고 발목 구부리고 이대로 10초 반대로 10초 최대한 물론 이제 수술의 종류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힘의 강도는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 귀찮거든요. 아침에 10초씩 10번씩 20초씩 10번 점심때 10초씩 10번 20초씩 10번 꾸준히 하면 더 좋은데 근데 그게 일하고 어떻게 직장에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이용하냐면요. 반기부스를나 통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하는 방법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이제 맨발일 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라텍스로 되어 있는 고무 밴드입니다. 테라밴드, 세라밴드 이런 이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이렇게 넓은 거 해야 돼요.
색깔도 다양합니다. 노란색, 빨강색, 파랑색, 검정색, 색깔의 종류에 따라 강도가 틀려요. 근데 어느 정도의 강도가 되는 빨간색이 됐든 노란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검정색이 됐든 이거를 이제 다른 종류의 강도가 다른 종류의 테라밴드, 세라밴드를 한 두세 가지 정도 구입을 해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TV 보실 때 운동을 하는 거예요. TV 보실 때. 자, 발 잘 보세요, 발. 여기를 보시면 얘랑 이 앞꿈치, 발가락이랑 앞꿈치에 얘를 걸치는 거예요. 넓게 해서 이렇게 걸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걸치고, 뭐, 이번에 침대에 계실 때는 침대 난간에다 이걸 묶어 놓으세요. 그리고 집에서 앉아 계실 때는 이거 허리 뒤에다 이렇게 묶으세요.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이 상태로. 그 다음에 TV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탁 올려놓고. 자, 그러면은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발가락하고 발목은 뒤로 제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날 때마다, 어휴, 운동해야지. 발목 아래로 제끼고, 발가락 아래로 제끼고. 그리고 힘 빼면 뒤로. 자연적으로. 발바닥, 발가락, 뒤로. 이런 식으로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심할 때마다. 이러면 내가 굳이 발가락 운동, 발목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 안 해도 얘가 허리에 딱 묶여만 있으면 그냥 내가 집에서 TV 보고 뉴스 보고 드라마 보는 동안에 이걸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꽤 운동이 되고 힘듭니다. 나중에 근육이 얇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절을 꾸준하게 발바닥 쪽으로 발목 뒤로 제끼는 거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발목을 뒤로 발가락을 뒤로 제끼는 게 발목을 아래로 발가락을 구부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운동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발목을 뒤로 제끼고 발가락을 뒤로 제끼는 자연스럽게 이 상태로 꾸준히 유지하는 그런 자세. 이게 이제 테라밴드를 이용한 발가락, 발목, 수동적인 신전 운동과 능동적인 굴곡 운동. 수동적인 신전이라는 건 얘가 수동적으로 뒤로 당기고 있으니까 발목하고 발가락이 뒤로 젖혀지는 신전인 거고요. 능동적인 굴곡이라는 건 내가 내 스스로의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고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고 발목을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고 발가락 쪽으로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고 이건 능동적인 발목 굴곡 운동, 능동적인 발가락 굴곡 운동입니다. 그런데 힘을 서서 쭉 빼요. 이러면 꼬무줄이 뒤로 당기는 거죠. 제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동적인 발목 뒤로 제끼는 신전 운동, 수동적인 발가락 뒤로 제끼는 신전 운동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매우 매우 중요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환자분은 집에 가셔도 기부스 풀고 반기부스 풀은 상태에서도 집에 가서 이 운동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 나중에 회복되는데 도움이 돼요라고 설명을 드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얼마나 땡기느냐, 그리고 강도를 얼마나 강한 색깔로 하느냐, 약한 색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강도는 더 세지거나 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종류는 한 두세 개 정도. 예, 맞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한 다섯에서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인터넷 같은 데서 구매하셔도 되고 정형외과 외래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적극적인 발목, 발가락, 관절 운동 회복을 위해서 환자분들이 집에서 자가로 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하고 유용한 발가락, 발목, 신전, 굴곡 운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